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참고로 마시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다. 다시 한번 더 고지해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 질문 주셨는데요. 자, KB금융이 마지막 날 5월 31일 날3% 가까이 강하게 가다가 한1% 미만으로 처지면서부터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MSCI 리밸런싱도 진행 중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도 좀 무관하진 않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요. 기관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다가 이틀 연속 매도를 하면서 좀 처지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 계속 좀 팔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대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상승 추세에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금리 인상, 닥터K가, KB금융을 언급을 많이 했었고, 언급한 이유를 저보고 들어봐라고 한다면요. 지금 시점에서, 물론 시장이 조금 반등해 내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 백화점, 이런 쪽, 그리고 뭐,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들, 건설 기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조금 안전빵, 속된 표현으로 안전빵이라 할수 있는 거는 금융주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계속 금리 인상될 기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뭐 어떤 부침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금융주가 시장 방어적인 측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유지할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봉이 이틀 연속 이 봉과 이 봉이 좀 찜찜합니다. 이렇게 상승 전환까지 해냈으면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냈으면 여기는 크게 무너지지 말고 적당히 조정 받아야 그죠? 다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아니 위에 전고 좀 인근이니까 좀 끊었던 물량 다시 담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인데 너무 세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이날 좀 너무 세게 무너지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강하게 올라탄다면 양호. 그렇지 않다면 밑으로 여기 직전 저점 권역인 여기까지 241 권역까지 다시 한번더좀 추가로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여지도 있다. 그렇게 열어놔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로 갈때 크게 이렇게 무너지면 좋지 않다. 상승 추세 전환 또다시 또 좀 힘겹게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강하게 돌파해 낸다면 추가로 6만 2천 원권까지 좀더 홀딩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월요일은 휴장입니다만 화요일 밑으로 처져버리느냐,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로 강하게 반등을 해내느냐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깨지면요,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가니까, 241권역 가니까, 반등을 제법 강하게 해내거든요. 이렇게 반등을 제법 강하게 해내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과연 여기를 강하게 무너뜨릴 것이냐, 확률은 조금, 그래도, 조금 적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비중 줄이고 손절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추세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금융주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죠. 그러니까 금융주 아까 추세를 돌려낸 종목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한지주도 그죠? 추세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요. 하나금융도 상승 추세 완전 전환 이후에 좀 주춤. 대체적으로 저번 주 주말께 금융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금융은 그 중에서 가장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횡령 소식이 있으니까요. 장을 못 넘어서고 다시 밀리니까 우리 금융은 관심권에서 당분간 제외하는 게 좋지 않을까. 메리츠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험주도 그러면 가볍게 보자면요. 자,
조정을 제법 받았고 이렇게 탄탄하게 조금 우상향 해 가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현대해상은 다시 상승 추세 전환. 현대해상이 좀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융주가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33,400원. 33,400원이요? 와우. 맞죠? 제가 제대로 말한 거 맞죠? 초코님 워낙 중장기로 끌고 가는 분이니까 맞다. 1번 눌러주세요. 와, 포인트도 좋긴 좋거든요. 와, 이걸 다 피해내고 이걸 그쵸?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다. 와. 자, 길게 길게 잘 끌고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중간에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여기인 건 아닙니까? 본인 단가가. 그러면 중간은 그렇다 치고요.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시점은요. 반드시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줄였던 거를 이렇게 다시 올라타는 시도가 나오면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죠? 아니면 여기가 보면 240일 인근이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좀 줄였다가 더 타이트하게 할 때는 20일 깨지면 줄여야 되거든요. 줄였다가 좀 늘렸다가. 이거를 좀더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닥터케인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잘 올라가서 그렇지. 먹었다가 60% 토한 종목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60% 플러스 나다가 토한 종목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 알체라. 그쵸? 이거 플러스 60%였는데요. 플러스 60%였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챙겨내면, 그죠?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면 같이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내가 잘 사서 갖고 있다더라도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큰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보입니다. 여기가 뉴스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제법 정확하게 이건 기억해요. 알체라가, 그죠? 메타버스에 엮여 있었는데, 해필 이날인가 딱, 이날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어요. 우리는 메타버스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박살납니다. 이런 장대음봉 나오고 하면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지죠. 이런 데는 무조건 줄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 이런 데. 그러니까 좀처럼 지금 하락 추세에서 빌빌빌 되고 있잖아요. 자, 앞에 나노 신소재는 중장기에서 잘 수익 중이다 하신다면 알츠라는 중장기 중에 이런 강력한 매도 신호를 좀 터프하게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야 되니까 개무시하니까 먹은 거다 토하고 박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중장기를 하더라도 저런 매수 매도 시그널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하셔야 된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알체라 같은 것을 청산을 하고 차라리 맥스트와 같은 종목을 조정권에서 반등 시도 나올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죠? 자이언트 스텝은 맥스트보다 한 단계 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는 비교적 양호해요. 20일 돌파한 이후에. 그러나 60일, 120일, 천, 계속 장이 예정돼 있으니까 맥스트보다는 강하게 못 가지 않습니까? 맥스트는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좀 전에 한 5분 쉬면서 생각을 해보니, 자, 리오프닝 중에 영화관, 그죠? 이런 쪽이 지금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 맥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덱스트라든지,
위즈윅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쪽이 다 영화 후반 작업하는 이런 쪽과도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라든지 특수효과.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이 다시 조금 관심권에 들어오는 시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맥스트가 추가로 더 양호하게 갈 가능성 높다라는 의견까지 그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 소재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보면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강하게 만약에 음봉으로 처지죠. 근데 워낙 중장기를 끌고 왔기 때문에 내일 음봉 크게 빠진다고 지금 수익도 많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진리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다 토해내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지지를 잘 해내면 몰라도 만약에 무너지면 7만원권까지도 다시 한번더 휘청할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맞춤형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8만원권 있죠? 8만원권 20일 이렇게 휘청하면요. 줄여요. 더 빠르게는 내일 음봉으로 크게 또한 3, 4% 밀린다 싶으면 줄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조정 받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올 때, 그죠? 7만원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왔을 때, 그때 위에서 차익 실현했던 거 다시 추가로 매수해 넣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일을 깨지 않고 뭐 적당히 이렇게 흐름을 가져간다면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좌측에 기관 외국인 수급 보니까 그냥 싹쓸이 들어오네. 저 연기금도 비교적 그죠? 매수 일변도로 들어오네. 양호, 수급도 양호, 추세도 양호. 그러나 코스닥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 강하게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심텍이라든지 그죠? 무너지고 그다음에 대덕전자도 고점 부위에서 강하게 밀리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요. 코스닥 종목이니까 추가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적절히 제시한 전략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은 추세를 돌려내기 이제 직전입니다. 이제 계속 240일 인근에서 틀어막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다? 240일을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대백화점처럼 그죠? 그리고 롯데쇼핑처럼 240일 이렇게 돌려내는 돌파 시도가 나오면 이제 추가 상승 충분히 더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철저하게 240일에 틀어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권역 박스권 딱 보시면 되겠죠. 호랑이님은 매매 경험이 좀 있어 보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대본에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는 이평선하고도 조금 무관하게 여기권에 철저하게 박스권입니다. 그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12만원과 14만원권의 철저한 박스권인데요. 자, 여기를 이제 뛰어넘는 시도가 나오면요. 상당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더 강하게 갈수 있는 그런 권역이다. 코스피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에 대비해서 낙폭이 크게 나온 이후에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여기 12만원권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죠? 그리고 여기 240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13만 4천원. 그죠? 20일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위로 강하게 치고 가는지. SK이노베이션이 그죠? 120일을 빵 치고 가는 시도. LG화학도 그죠? 여기 돌파. 20일, 60일 다 돌파 이후에 120일 인근에서 조금 주춤합니다만 코스피의 2차전지 쪽이 강하게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비스.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 21만 4천원. 자, 이거 돌파한 거 보고 하루 이틀 눌려주니까 아마 매수 가담하신 것 같은데,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죠. LG와 아까 비슷합니다. 그죠? 틀렸나요? LG와 아까 비슷하죠. 그래서 차트를 많이 바라는 겁니다. 그죠? 차트의 모양은 평면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축이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입체가 되죠. 그러면 케이스가 N승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케이스가 늘어나겠습니다만 X, Y, Y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LG와 아까 같은 패턴을 보여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현대모비스 산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렇게 되는지 챙겨보시면 돼요. 답 나왔죠. 뭐 적절한 시점에서 최근에 또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반등을 해주는 시도가 나올 때 같이 현대모비스도 강하게 60일 돌파하면서 이제 바닥 탈피 시도 넣고 20일, 60일 돌파하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평소에 이야기 많이 했으니, 그죠? 뭐 적당히 한번 들어가 볼 만했다. 만약에 처질 때 시장이 안 좋으면 처지기 마련이니까 여기 인근 20만 8천 원 인근까지 밀렸다가 반등 시도 넣으면 추가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밑으로 꼬꾸라진다? 실패입니다. 그러면 비중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 121번역,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자, LG화학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뚫기는 어려울 거다. 갭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밀리고 다시 약간 주춤하다가 올라탈런 시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양호한 거거든요, LG화학은. 자, 여기도 LG화학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떨어지는 자동차 섹터라고 봤을 때 한번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뚫는다? 홀딩. 자, 여기 약간 주춤주춤거리면 호랑이님은 삼성전자도 그죠? 그냥 처지는 거 보고 아마 짧게 끊어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굳이 들고 강하게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다 들고 있을 필요 있을까요? 조금 줄였다가 조정 받으면 줄였던 거 다시 매수. 그리고 여기서 공방하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메타버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댓글 잠깐 읽어보고요. 밀리면 던지신다. 그렇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하면 안 돼요. 닥터K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몇 프로 먹으러 간다 그러던가요? 한번 적어봐요. 방송 이거 다 보신 분 아닙니까? 닥터K가 삼성전자 몇 프로 먹으러 간다 그러던가요? 자, 딜레이 있을 테니까 2% 먹으러 간다 그러거든요. 여기가 딱2% 권역이거든요. 이잘못 넘어갈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 2% 먹으러 가냐? 그 대신 비중을 그냥 실어버린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KB금융 이런 부분을 매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뭐? 나는 많이 먹기 싫어요. 그죠? 뭐?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목들 뭐10% 날라가는 거 있고 뭐 그죠? 뭐5% 6% 가니까 속된 표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시장이 반등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올라왔지. 여기에 다시 휘청하고 딱 쳐졌으면요. 걔네들은 10%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 빠지는 국면인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할 지금 타이밍은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새겨 놓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여기를 무너뜨리면 우리나라 시장 박살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 폭이 얼마 안 돼요. 3% 권역도 안 됩니다.
계산해 보면요. 그러면 3% 깨지면 뭐 손절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 밑으로 처지면, 그죠? 물론 웬만큼 여기는 반등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죠? 뭐 굳이 다 던질 필요까지는 있겠냐만, 그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2% 정도 상승을 바라보고 며칠 걸렸습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여기 들어와 있는 모 선수가 저 1억 5천은 K뱅크에서 3%짜리 정기예금 나왔습니다. 거기에 묻어두고 나머지 5천만 원만 가지고 매매할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1년에 3% 아닙니까? 이틀 만에 2% 작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다시 한번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먹으려 하려 하지 마시고요. 잘 챙기고, 그리고 중장기 중에 있는 종목들도 고점부에서 흔들린다 싶으면 10% 빠지는 건 우스우니까, 시그널이 딱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면서 가시라. 다시 한번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친 종목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코이즈. 호랑이님은 말씀하는 뉘앙스를 봐서는 경험도 상당히 있어 보이니까 단타 허용.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아니, 대응 되는 것 같으니까. 6천원 먹고도 끊을 줄 안다 라고 제가 판단했으니까. 6천원 먹고 끊은 사람 잘 없거든요. 그죠? 몇주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죠? 자, 코이즈 들어갔다. 봐요. 포인트가 나쁘지 않잖아요. 봐. 여기 평소에 이야기하던 여기 같았으면, 이런 데였으면, 아유, 이거 튕겨 내려갈 가능성 높은데, 빨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평소에 빨랐습니다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요. 충분히 더 가거든요. 이틀째 몇 프로 갔습니까? 이틀째 지금 20% 가까이 올라갔어요. 물론 가벼운 종목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이런데 들이댈 이유 없다니까요. 이런데 뭐 쌍바닥,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다 싶어 들이대 봤자 잘못해 쳐질 때안 끊으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타고 나면 갈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만큼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꾸 올라탄 종목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아마 호랑이님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전략일 겁니다. 알고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한번더 강조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목표치 한번 봐야 되겠죠? 맨 마지막 목표치 여기 정도 윗꼬리가 길면요, 중간 정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3,300원에서 6,000원. 그죠? 그러면 2,7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강하게 갔다가 여기 조정받은 시점부터 2,700원 가면 목표치거든요? 여기 2,700원. 7,000원이네요. 그죠? 여기 폭 2,700원. 여기서 반등할 때 2,700원 더 하니까 7,000원. 7,000원 목표치로 가면 돼요. 근데 6,600원권 여기가 상당히 강한 저항대로 보이니까 여기를 빵 하고 이렇게 강하게 뚫으면 양호. 그렇지 않고 내일이라도 한번더좀 쳐지면 일부 차익 실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때려 죽여도 이것 가지고 좀 사고 팔고 해야 되겠다면 이평선 올라올 테니까 20일 인근 여기에서 반등한다 싶을 때 다시 재매수. 그리고 여기 위에 6,000원 저항. 사고 팔고 가능. 자, 7,000원 말씀드렸는데 자, 7,000원에 대한 부분 의견 더좀 설득력 있습니까? 이거 보도 안 했거든. 여기 7,000원에 딱 틀어막히죠. 7,000원. 7,000원 초강력 저항입니다. 가도 7,000원 초강력 저항이에요. 안 보고도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더. 야, 있는 거 없는 거다 퍼드려요. 자,
반등할 때 하루 이틀, 3일 반등했어요. 조정을 제법 길게 받았어요. 하루 이틀 올랐죠. 하루 정도 더갈수 있다라고 일단 예측하는 겁니다. 하루 정도 더갈때 만약에 미쳐가지고 7천원 인근 가가지고 윗골이 막 단다. 그러면 차익 실현 일부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업데이트하는 겸 해가지고 한번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님은 3% 먹었다 던졌다 다시 담았다. 닥터케이 스타일이네. 완전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딱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걸 잘 해낼 줄 알면 그게 훨씬 나아요. 자, 에코프로비엠 끝내주게 들어오 계신 초코님, 이것도 아까 대략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되게 부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힘에 여기 여기 어딥니까? 옆으로 빰빰빰빰빰빰 쪼꼬쪼꼬쪼꼬 옆으로 가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고점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전고점이 그죠? 장이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의 2차전지 소재단 쪽을 차익 실현 많이 하는 것 같다. NNF도 그렇고 그것은 지수 초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항권에 와서 더더욱 그럴 수 있다. 코스닥이 이렇게 밀려버리면 걔들이 잘 가기가 힘들거든요. 차익 실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잘 참고하자 이겁니다. 코스닥이 밑으로 팡팡팡 무너질 때 걔네들이 4% 밀리는 건 우습잖아요. 근데 초코님이 워낙 밑에 잘 잡았으니까 4% 빠져봤자 본인은 아주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만, 그러면 맞춤형으로 또 드릴게요. 앞전 상황과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인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자, 여기 121 저항권이니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늘려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빵 돌파하고 안 무너뜨리고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입니까? 레벨업입니까? 레벨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워낙 중장기니까 뭐 여기 크게 처진다고 안 던질 거고 여기 체크해요. 425,000원. 여기는 초특급 지지권이거든요. 왜?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양봉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를 잘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탈하면 비중 좀 줄이십시오. 그죠? 맞춤형으로. 그렇지 않고 여기 박스권 적당히 유지하면 적당히 홀딩 가능하나 여기 525,000원과 425,000원에 아마 박스권 좀 유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현재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18만원대에 지금 매수 단가잖아요. 이거 하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매도하는 건 좋아. 50만원권에서 매도하는 건 좋은데 다시 사놓을 때 45만원에 막 사놓고 하니까 이거 단가가 막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잖아요.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요, 내가 던진 물량의 단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52만 5천원에서 100줄 던졌잖아요. 그러면 52만 5천원 넘어갈 때 따라가는 것도 선수들은 따라갑니다만, 그러면 아이고 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올라가니까 오히려 추가 뭐 몇천원 더 주고도 사는 것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52만 5천원을 내가 매도했는데 100줄을 여기 45만원 오면 8만원 정도 더 싸게 산 거잖아요. 여기 단가, 평균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의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이때 던졌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었는지, 다시 매수해놓을 때가 내가, 아, 매수 좀 잘해냈는지 여부는 이때 매도 단가와 매수 단가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이 평균 단가 올라간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거 생각이 약간 전환을 가져오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까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되는 휴일인데요. 방송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왕 안내하는 거니까, 이걸 열면 좀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자, 안에 닥터케이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그죠? 말 나왔으니까 합시다. 호랑이님이 5,000원 슈퍼챗, 땡큐. 자, 이렇게 내려가시면, 추천 영상에 보면요, 업종 대표주 분석, 기초 강의, 특강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마르고 닳도록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도움 될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깊은 내용들 알기 쉽게 저는 풀어놨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